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4호선 탈선 사고가 일어나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3일 오전 5시 12분쯤 차량 기지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회송 열차가 숙대입구역과 삼각지역 사이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. 사고 차량은 코레일 소속 9001번 열차로 맨앞 전동차가 선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사고로 서울역에서 사당역까지의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돼 출근 낀 실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코레일은 오전 10시 23분쯤 탈선 사고 현장 복구를 완료하고 정상 운행을 재개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.